좋아? 잠깐만. 응. 속이 안 좋아. 왜? 기도하는 중이야. 기도? 기도하는! 됐어요. 가요. 더 좋아? 말해. 증거가? 한마디. 야후. 좀 전에 우리 종속 곰돌이를 좀 잡아먹었더니 내 속이 안 좋아. 어? 뭐라고? 내 종족을 잡아먹었어. 왜? 말을 안 듣잖아. 그래서 꼴깍했어? 그럼 우리가 이서부에 나는 곰하냐, 곰탱이. 얼참. 오늘은 그러면 너가 몇 마리 잡았는지 기재 좀 해볼까? 한 마리, 두 마리, 열 마리. 열 마리? 그 다음에 나는 1, 다음에 10이야. 그 다음에 몰랐을 때. 아, 그래? 네. 그런 식으로 먹을 때마다 기록하는 거 중국어로 어떻게 하는지 아니? 똥지 뭐란데? 어, 맞아, 맞아. 똥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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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기록! 이러면 좀 밋밋하잖아. 아, 그렇지. 기록해 주세요. 혹은 기록합시다 할 때 그냥 부드러운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샤만 붙여주자. 똥지! 이샤! 똥지! 이샤! 맞아. 똥지! 이샤! 똥지! 이샤! 마오, 너 다음에 우리 집에 올 때 똥지! 이샤! 알았지? 똥지 이샤 식용유 하나 가져가면 돼. 요즘에 식용유 안 먹는다는데. 그 뭐지? 아니야, 똥지 이샤 이러면 너 우리 집에 올 때 마오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우리 집 방문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면 우리 집에 없어진 물건 있으면 바로 니네 집 가면 돼. 알겠지? 나는 물건을 안 가져다니는데. 너 먹는 거 잘 훔쳐가잖아. 아니야, 나는 그럼. 그냥 그 자리에서 다 먹어. 여하간에 우리 집에서 없는 물건 범인을 잡아갈 수 있는 바로 훌륭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똥지야. 알겠지? 그렇게 자꾸 그러면은 너 잡아 넣어서 여기다 넣어갖고 너 술 담근다. 뭐? 너 술 담근다. 뭐? 너 잡아 이제 넣어서 술 담근다. 야, 맛있겠다. 여러분, 나 맛 없어. 우리 토끼 잡아서 술 담궈요. 소주 한 병만 사봐요. 900원인데 요즘에 1000원이라는데요. 바이바이.